잘난 척 하시네요. 그 누구야 다 어려워요. 한마음을 그걸 알려주셔야죠. 제가 거의 끝날 때쯤부터 시작한 살려원입니다. 저는 5살 때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영재와 전공자는 서로 악기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보시면 총 6개 바이올린이 있는데요. 차례대로 16분의 1, 8분의 1, 2분의 1 사이즈 악기가 있고요. 30만원대 연습용 악기, 900만원대 바이올린, 마지막으로 장상민님의 2000만원대 전공자. 1라운드 하기 전에 앞서 사이즈를 구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. 두 번째 거 할게요. 세 번째 연주 할게요. 이번에 요은이가 맞출 차례인데 요은이 자신 있어요? 모르겠어요. 아까 이쪽으로 쪼박쪼박 걸으시는 게 제가 아는 데는 살짝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. 1번, 3번, 2번. 정답입니다. 2번에서 일부러 조금 안 예쁘게 내려오는 것도 살짝 느껴졌어요.
다른 전공자분의 악기로. 아, 그런 거 있어요. 그럼 먼저 요은이 첫 번째 거 할게요. 별로 안 튼튼해요. 안녕하세요.
잘난 척 하시네요. 요리는 그러면 완전 못하는 사람이 연주할 수 있는데 맞출 수 있어요? 못하는 사람이 연주하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연주 어렵겠지. 그 누구나 다 어려워요. 댄서보다 나 할 만은. 나는 연주하면 다 와서 어려워. 근데 아까는 왜 틀렸어요? 네, 그러면 다음도 시작하겠습니다. 라다 GD 짜잔. 네, 저 이제 한 번도 연주를 한 적이 어제 잠깐 숙성으로 배웠어요. 첫 번째 입니다. 그리고 나서 썼어요.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첫 번째 악기 번호 말해줘요. 하나 둘 셋 4. 다음은 이제 자, 정답은 뭐야? 정답은 요음이. 일본어인 것 같아. 두 번째 악기 하나 둘 셋 6. 6이요? 5인가 보네요. 맞아요. 5입니다. 여기다 일부러 틀었던 거. 네, 그러면 현재 요은이가 앞서고 있고 요은이가 앞서고 있고. 네, 세 번째 악기 하나, 둘, 셋 2번 듣는다 이거. 2번요? 네. 정답은 2번 맞습니다.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밌었어요. 왜 이거? 악기 마필 컨텐츠를 해봤는데 악기 빠르는 게 존재하시는 것 같아요. 악기가 얼마나 좋은지보다는 자기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똑같은 실력 안에서는 당연히 좋은 악기가 더 좋게 들리죠. 비싸 안 쓰는 거 그건 중요하죠. 중요한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? 좋은 음악을 판별하는 능력, 음악적인 기질, 음악성을 하는 거. 그런 건 전혀 다른 거지.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게임 어땠어요? 해보니까? 하면서 계속 재밌었어요. 저는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재밌게 하는 거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있었는데 너무 의외로 너무 재밌게 했어요. 고맙습니다.